정도 사이즈 도면 앙금 플라워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여러 가지 꽃을 짜야 되는데요.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위에 올라간 꽃을 짤 거거든요. 먼저 기둥을 좀 넓게 이렇게 만듭니다. 두 개를 짤 거라서 두 개가 아니네요. 세 개를 짤 거라서 세 개의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. 이렇게 넓은 기둥을 할 때 저는 넓은 꽃을 짤 때는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들고 있어요.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, 둘, 쭉 반복해서 겹치지 말고 이렇게 짜주세요. 다음 이렇게 한번 해서 꽃잎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밑으로 잘 처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꽃잎이 좀 세워서 짤 수 있어요. 이제 장미를 짜줄 거거든요. 그 기둥을 이렇게 짜주시고요. 그래서 옆에 앙금 컬러를 이렇게 해서 흰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제 장미를 짜주겠습니다. 장미는 최대한 돌려주세요. 빙글빙글. 돌려주시고요. 다음에 하나 올려주시고요. 또 하나 이렇게. 그리고 좀
마음대로 분무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또 다시 또 새로 짤 것은 런언 플러스거든요. 이렇게 짧게 짧게 삥 돌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세 개를 짜줍니다. 이렇게. 3장 됐죠? 그러면 또 위로 올려서 한 장, 큰 한 장을 짜주고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켜주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족한 부분 넣어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짜주는 런언 플러스예요. 쉽죠? 별거 없습니다. 앙금플라워를 여러분 많이 짜보신 분들은 별로 어려움 없이 짜실 수 있어요.
설비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. 소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금으로 좋은 향이 앞쪽이고요. 이렇게 아래쪽부터 올려주시면 되거든요. 하나씩 하나씩 저는 보통 아래쪽부터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위에 올려주거든요. 있으면 꽃들이 이렇게 케이크 움직이면 꽃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빈 여백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요. 사이사이에다가 머리를 짜주세요. 꽃과 꽃 사이에도 이파리를 짜주면서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. 그래서 채워줍니다. 이렇게 짜서 냉동실에 올려놨던 꽃을 꽂아줍니다. 이렇게 놓으시고요.
가족도 조금 공간을 채워주시고 올려주세요. 이렇게 얼려서 사용하면 좀 제가 다루기가 좀 편해서 납작한 곳은 얼려서 사용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요거를 안 올리고 사용하면 요런 거 도구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얼려서 쓰면은 내가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 얼려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. 이렇게 공간을 채워주시고 어디 빈 공간이 있나 없나 잘 보시면은 있는 곳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. 그래서 채워주시면 이제 공간을 잘 안 채워주면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다 보면 케이크가 움직이잖아요. 그럼 꽃들이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 공간은 될 수 있으면 채워주면서 꽃을 올리셔야 돼요. 네, 됐습니다.